그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I가 make 하다시가 있으니까 누가다 만들면 되고 양념 냄새도 전혀 안 납니다. 그냥 누가다밖에 없네요. I make pizza. I make pizza. 뭐라고요? 오케이,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나는 피자 안 만들어 하고 싶으면 그렇죠. I don't make pizza. I don't make pizza. 오케이, 나는 만들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나는 만든다라는 표현. 누가 다 속에 뭐만 집어넣은 거다? 난만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이 속에 두가 마중 나오죠. 그래서 I don't make pizza. 뭐라고요? I don't make pizza.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나는 피자를 만들 수 있어. 아, 여기서 양념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렇죠. 뭐뭐 할수 있다는 양념을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자 양념을 뿌리려면 야저 양념 뿌려주세요 이러면서 왔어. 그렇죠. 저 양념 뿌려주세요 라면서 얘가 왔어. 그러면 너 빨리 이거 돼서 와라 이러겠죠. 그렇습니까? 양념 뒤에는 반드시 무슨 뜻이 와야 된다. 그렇죠. 뭐뭐 하다가 돼야지만 양념을 뿌릴 자격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능력을 표현하는 양념. 오케이. 난 피자 못 만들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렇죠. I can. 이번에는 나는 만들 수 있다 표현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니까 뭐가 됐다? I can't make pizza. 그렇습니까?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그는 피자를 만든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하죠? 양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서희가 선생님 뭐 하나 이렇게 보면서 약간 웃는 것 같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He makes pizza. 그래서 누가다를 살펴봤더니 누가 he가 뭐 한다? makes 한다인데 여기 양념이 안 뿌려졌죠. 그러니까 이 속에 누가 하는 행동이라서 he나 she나 it이 하기 때문에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 그렇죠. does가 숨어 있는 거죠. He makes pizza. 피자 만들어요.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He can make야, he can makes야.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서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 그가 만든다는 분명히 뭐였는데, he makes였는데, 여기다가 뭘 뿌렸더니, 양념을 뿌렸더니, 얘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왔어. 됐습니까? 자, 화장하고 있으면 화장 다 지우고 와. 됐습니까? 귀걸이, 목걸이 하고 있으면 다 빼고 와. 됐습니까? 양념을 뿌리면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와. 그래서 심지어는, 심지어 누구까지? am, is, are까지도 양념치 뒤에는 뭐가 돼서 들어가던가요? be로 바뀌어서 들어가지고. 원래 모습대로. 양념의 규칙이야. 양념을 뿌리려면 하다시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던지 간에 전부 다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가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표현. 우리는 튼튼해. 그렇죠. strong이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합쳐서 누가 다 만들었네. 누가? we가 are strong. 어떻다? 튼튼하다. we are strong.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튼튼해질 수 있어. 양념 냄새가 막 난다. 그래서? 그럼 뭐라고요? we are Be strong. 오케이. 선생님은 양념 냄새가 안 나는데, 여기에서. 뭐뭐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얘입니까? 뭐뭐 할수 있다가 뭐예요, 서희야? 그렇죠. can이 들어가 있었는데 엉뚱한 게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뭐라고요? We are, can, strong 이렇게. 자, 서희 동영상 봤어 안 봤어? 캔에 대한 얘기 안 봤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 자, 서희야 오늘 몇 번까지 했냐 하면 13번까지 아 12번까지 했어. 6개 한 거야 또 꼴랑. 됐습니까? 12분까지 했는데, 다음 더 하기 전에, 됐습니까? 그 양념치에 대한 동영상 보고 나서, 그 다음 하세요, 꼭! 안 하면 큰일 난다, 아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
오케이, 꼴랑 여섯 문장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준비, 동영상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장 공부하세요. 예.